정명훈 선수의 기세 완전히 제대로 불어올랐습니다. 아, 진짜 특히 활쑥의 프로토스들이 정명훈에게 계속 무너졌는데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뭐 어쨌든 화승호조 입장에서는 그 프로토스가 좀 살아나는 게 절실한데 네. 자신 있는 테란전에 투입된 만큼 시작이 너무 좋았거든요. 빌드라든가 주무반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아, 그 어떤 마지막에서의 어떤 그 판단, 미스 이런 여기요. 게 여기 테크 투기였는데 달라. 야, 여기서 질럿 한 기를 잃고 나서 바로 뒤쪽으로 빼준 다음에 추가 질럿을 기다리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예. 여기까지는 베스트 판단이었는데 여기서 아, 들어가지 않았었던 게 질럿 한 3, 4기 정도만 던져주면 이 마인 싹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드라곤이 탱크 옆에 달라붙고 커맨드 파괴하는 건 이건 시간 문제였었는데. 아니 근데 병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김태균 선수가 몰랐던 게 아니거든. 질러 던져주면서 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면서 결국은 정명훈 선수에게 기회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자, 정명훈 3킬이에요 이제 저... 올킬이 눈앞에 왔습니다. 네, 상황 뭐 판단이라든지 전체적인 판작이 특히나 정명훈 선수가 오늘 견제가 정말 잘 들어먹고 있어요. 네. 견제를 하면서 그걸로 피해를 못 쓴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게 삼승의 원동력이었어요. 포스트 시즌 자력 진출을 올킬로 SK텔레콤 T1 만들어낸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을 겁니다. SK텔레콤 T1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정명훈을 잡기 위해서 화승, 이제 남은 카드 누가 봐도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TV로 보시는 분들도 이 카드밖에 없구나 아실 겁니다. 이재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아마 이제는 이재동 선수에게 영호키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너무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명훈을 꺾는다고 하더라도 네, 스코어의 여유가 있는 SK 입장에서 적을 좀 막아를 내보낼 수 있고 김태경도 준비되어 있고 네, 이재동 선수에게 좀 쉽지 않은 난관들이 이제 시작인 겁니다. 어쨌든 올킬을 막아야 되니까요. 이재동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름값 여기에서 팀을 살려내고 올킬 막고 오히려 이재동이 지금부터 역올킬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정명훈 올킬 신나게 만들어줄 건가요? 화이트고즈 이재동의 역할이 얼마나 될지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번째 세트 진짜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3킬 기록하고 있는 정명훈 선수입니다. 정명훈 선수가 만약에 오늘 올킬을 기록하게 된다면 두 번째 그렇죠. 선봉 올킬이 네. 되는 거죠. 지난번 폭스전에서도 선봉 올킬을 한번 기록을 했었는데 예, 예. 오늘 또 한번 이번 경기를 잡아내게 되면은 두 번 올킬인데 두 번 다 선봉 올킬이 되는 올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재동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그런 예, 이재동 선수는 정명훈을 받기 위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아우, 네. 아우, 무서우시네요. 정명훈, 올킬. 예, 아, 뭐, 팀원 입장에서는 진짜 포스트 시즌 가느냐, 못 가느냐. 막 이 불안한 상황에서 정명훈이 이재동마저 꺾어내면서, 예, 올킬.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고요. 네. 게다가 특히 정명훈 선수는 이재동이라는 선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네. 녹둑삼아 발음이 좀 힘드네요. 네. 녹두기 이게 더 나아요. 네. 아, 지금 뭐 공식전, 비공식전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전에서 예, 특히 결승, 뭐 4강, 예, 스타리그 결승 뭐 이런 데서 너무 많이 이재동 선수가 다 이겼기 때문에 다 전제니까 이긴 건 그냥 뭐 이긴 거라고 치고요. 그렇게 돼서 아마 정명훈 선수는 그런 데 대한 복수 여러 것들도 좀 크고요. 자, 일단 시작에 있어서는 12 앞마당과 네, 정명훈 선수는 뭐 현재 모습은 거의 이제 네, 원베럭 더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정명훈 선수가 뭔가 조금 그렇죠. 예, 과감한 예, 판단을 내리지 예, 않을까. 3승에 이제 올킬을 한 경기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예, 힘들게 좀 운영 싸움을 갈 수도 있지만 과감한 어떤 선택도 사실 예상은 됐는데 예, 현재 모습은 좀 운영 대결이고요. 그렇죠. 확실히 그 상대적으로 상대전적에서도 8대6으로 이재동 선수가 앞서고 거기다가 4연승을 또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정명훈 선수가 변수지 않을까라고 예,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무난하게 양 선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제대로 해서 정명훈 선수가 이재동을 잡고 올킬 하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노스포 리프 3회 처리. 네. 거기다가 지금 정차 오버로드의 방향이 만약 원배럭 더블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정명훈 선수는 정찰 방향을 확실히 가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지금 좀 타격을 줘야 됩니다. 전략적인 변수를 테란이 생각을 할 때는 드론 정찰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무난한 앞마당 같은 경우에는 오버로드 정찰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렇겠지요. 네, 언덕에 둥둥 떠서 마린 움직임, 커맨 센터 타이밍 정확하게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왜냐면 노스폴프 3회차를 정면 선수가 빠르게 파악하면은 머리이 출동을 할거 아닙니까? 네? 근데 늦기지만 늦을수록 저글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외에는. 거기다가 드론으로 ESC를 잡아내게 되면은 예, 노스포이 3회 처리인지는 몰라요. 아직 몰라요. 게다가 SCB 체력이 다 깎였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자, 보통 이런 상황에서 뭐 SCB 마린 치즈러시도 뭐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것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베럭스가 빨랐던 만큼 스폰이 늦어서 이 머린이 뭔가 확인을 못한 바람에 액션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시작은 너무 좋죠. 이재동 선수가 지금 자 그래서 바통 터치하고 일단 봐야 되겠거든요. 정명훈 선수는 궁금하니까 다시 한번 정찰병을 보냅니다. 저 너무 안정적이에요. 오버로드가 둥둥 떠 있는 위치하며 이 네. 마크가요. 야 이게 SCB 돌아서 올만 더 한데 예. 그러니까 죽어도 이재동 예, 우리 팀이 올킬 당하는 골은 못 보겠다. 예. 기싸움에서 지금 이재동 선수가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초반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눈치를 챌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재동 선수는 어쨌든 초반에 오히려 본인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은 일단 피해가고 예. 있습니다. 본진을 들어가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확인이 되죠. 왜냐하면 저글링이 생각보다 좀 너무 늦겠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노스포니풀 3회치를 갖겠구나라는 부분을 예,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아 당했구나 하는 거죠. 이러면 자, 정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중요한 어쩐지 그렇게 들어가 보고 싶더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노스포니 3회 처리의 장점이 뭐냐, 드론을 채우는 속도 자체가 빠르고 테크트리도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그러면서 저글링을 한타임 생산을 하더라도 이미 드론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저글링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후에 운영도 문제가 없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정명 선수의 그 투베럭 아카데미 그러면 한타임이 빨리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빨리 나올 때 저글링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마린이 버티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일단은 언니 머린들로만 살짝 전진했습니다만 네. 정명훈 선수는 계속해서 좀 불안하겠습니다. 그럼요. 시작 자체가 너무 불리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이재동 선수가 약간 방심을 해서 이재동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안 하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부유한 시작이라서 뮤탈전에 좀 압박해서 예, 자원에 좀 돈을 쓰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네. 특히나 이번 시즌 1, 2, 3라운드 모두 다 이재동 선수가 큰 힘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활승의 SK텔레콤 팀원에게 졌는데 이재동 선수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진짜 이길이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이겨야만 팀이 올킬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가 이거 선발 때 저글링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글링을 다수를 찍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명훈 선수가 방금 스캔을 통해서 저글링을 확인을 했다면은 네. 좀 뒤쪽으로 좀 수비적인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되는데 네. 양쪽으로 이거는 이재동 선수가 예측을 잘했죠. 정명훈 선수의 또 진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노린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살짝 내주고요. 네. 나머지 저글링 들어가나요? 여기서 저 병력을 소진시켜 주거나 나머지 들어가요. 뮤탄 데뷔를 못할끔 해주면 이후에 뮤탄이 정말 임박거든요. 자 그러나 파이어맨도 있고 버커가 네. 이게 마크가 되나요? 지금 파이어맨 때문에 지금 뒤로 뺐다고 하더라도 이재동 선수 언제든지 센터 마린 메딕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요. 자 저글링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어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뮤탈 지켜요. 네 지금 정명훈 선수의 나가 있는 병력은 뮤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가진 저글링과 뮤탈이면 저 병력 다 싸먹힌다 봐야 되고 삽게스를 이재동 선수가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자 정명훈 선수가 어쨌든 마린 메딕이 저 선발대 마린 메딕이 잡힐 수밖에 없는데 시간을 끌어주기 위해서 먼 쪽으로 가는 선택은 좋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재동 선수가 저 마린 메딕을 잡으러 가지 않고 모든 저글링 비타스크를 정명훈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정명훈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세 방향으로 나눠서요. 일단 3시 찍고 야 12시 쪽으로 네. 피신가 있는 애들을 잡으러 가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죠. 예, 이 병력을 빨리 잡아내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을 가든가 예, 선택을 해서 이재동의 선택은 네. 잡겠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안전한 선택을 해주네요. 네. 괜히 갔다가 이 마린 메딕 때문에 추가적인 멀티도 방해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병렬을 잡아주기 위한 움직이고요. 네. 자, 이것만 다 싹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정글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좋거든요. 컨트롤 싸움이 정명호 선수가 이재성 선수가 미탈스크를 1점사를 하려고 하니까 미탈스크를 옆쪽으로 빼주고 네. 네, 이런 컨트롤에서 정 이재성 선수가 빛이 났습니다. 지금 저 병력의 진출은 아마 예, 그렇죠. 이게 함유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명호 선수 좀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빈집이 좀 굉장히 불안해 보였거든요. 12시에 있는 병력들을 구원하려 가는 구원 그렇죠. 병력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마린메딕은 정명호 선수가 잡혔지만 정명호 선수가 웃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추가적인 멀티도 뭐 딜레이를 시키고 어쨌든 비탈스크를 통한 견제 그 부분을 시간을 넘겼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재동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또 자신의 진영 쪽에서 얼만큼 네.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거는 이제 시선만 분산시켜놓고 네, 계속 시간을 버는 용도로 이후부터 이제 러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뭐 테크 자체를 정명호 선수가 잘 올리고 있기 때문에 베슬 타이밍 때 뭐 하이브 전에는 어쨌든 다시 한번 정명호 선수 기회 잡을 수 있고요. 네. 초반 병력들로 아직까지는 정명호 선수의 초반 잠진했던 병력들만 끊어줬고요. 그렇죠. 계속 마린메딕이 나올 수가 있어서 혹시라도 특공대 병력이 12시 쪽으로 달려나가게 되면 이재동 선수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마린메딕의 그 발을 잡고 예, 지금 놓아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랑 놀자예요. 아이고 뮤탈 하나 바꿔주네요. 타이어벳이 두 기가 이제 섞여있기 때문에 예, 좀 저글링과 함께 달려들기는 좀 부담스럽죠 이재동 선수는요. 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체제 전환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 이재동 뭐 아이고 예 어쨌든 뭐 주말에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3캐스 자체가 아주 빠르진 않다 보니까 이재동 선수가 하이브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예 정명호 선수가 첫 뱃을 타이밍 때 치고 나오는 부분에 이재동 선수가 얼마큼 깔끔하게 막아줘야 관건이거든요. 네. 예 원뱃을 3테크 정도 타이밍인데 예, 이거는 뭐 입구 쪽에 러프 한두 개로 수비하는 걸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요. 예, 디팔로 전 디파일러보다 훨씬 빠르라서 유닛을 이제는 좀 짜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재동 선수도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디파일러가 나오기 전에 무조건 테란이 온다는 것을 이제 이재동 선수도 감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유닛을 지어 짜내야 줘야죠. 드론 생산은 이미 그 본진과 안마당 쪽에는 확보할 만큼 확보했거든요. 네, 3회철에서 꾸준하게 히드라 저글링 네, 계속 눌러주면서 럴커 숫자가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요. 어쨌든 정명훈이 휘두르는 칼에 당하지 않으려면 이재동도 그에 맞는 방패를 갖고 있어야 돼요. 테크 하나는 잡네요. 네, 자, 이거 큰 힘이죠. 크죠. 네, 이렇게라도 이제 이재동 선수는 시간을 벌겠다는 거고 이후에 배틀까지도 만약에 잡아주는 성과가 나온다면 네. 시간을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뮤탈 갖고 있는 장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시간 잘 끌어주는데요. 네. 틈을 절대 네. 놓치지 않는 이재동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정비에 하는 네, 이건 이제 들켰네요. 다 팠어요. 자, 베스트도 있고 잠시 주춤거리게 만드는 이제는 이 탱크 입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자, 거기에 저글링까지 있어요. 네, 오히려 이재동 선수가 많이 잡았습니다. 네, 거기에 탱크까지 같이 모아놓고 베스트까지 모아놨습니다. 결국 이 타이밍을 이 고비를 이재동 선수가 넘기면 하이브 디팔로가 보장이 되는 네. 거죠. 와 이재동 선수가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네. 처음에 보러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와 마린도 잡고 탱크도 잡고 베슬도 잡고 야 이거 이재동 선수 쪽으로 완벽하게 기우는데요. 내 병력 어쨌든 진출했던 병력 내준다고 하더라도 테란이 진출 못하잖아요. 네. 저그 입장에서 진짜 숨 놓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정명호 선수는 결국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는 나가서 좀 최대한 디파일러를 안정적으로 가게 만들기보다는 현재 이 가지고 있는 이 덩어리 병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4개스라도 최대한 늦춰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자 근데 이제는 이미 체제 전환이 완성이 됐고요. 저 탱크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만약에 언덕에서 럴커가 자리 잡는다고 했을 때 예, 진출하기가 전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은요. 럴커도 굉장히 많이 보유가 됐지요. 네. 럴커가 방위로 예, 테란도 아리아도 방위로밖에 안 되고요. 그래도 예. 네 위치 자체는 지금 지정을 잘했는데 마린이를 안아요 이재동은 네. 그냥 공격이에요. 자, 이건 정명 선수가 지금 빨리 마린메딕을 좀 우회해서 네, 12시 조금 좀 달리면서 계속 널커가 보로를 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네 베슬러 보고 있어도 그냥 일단 네. 싸운다 싸워서 병력을 줄인다 작전입니다 이재동. 이제 경기가 좀 많이 꼬이고 있는데요. 드랍십이라도 좀 잘 통해야 뭔가 변수를 만들 텐데. 12시가 목표겠죠? 그쵸? 그래도 12시 쪽에는 아직 저글링이라든지 럴커 숫자가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드랍십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안서도 자, 5번으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예, 불리했던 경기를 드랍십을 통해서 변수를 토스전에 하더라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네. 오버로드로 봤거든요. 보다 보니까 완벽된 대처가 됩니다. 어떻게 드랍십이 도착했는데 라바 세계, 에그 세계에서 저글링이 6개가 나옵니까? 환영 인파가, 예, 환영 플랜카드 들고. 야, 네. 이제도 대단하네요. 결국 디팔러가 나오는데 무리가 없고, 정면 선수는 앞마당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 하이브를 상대하기에는 답이 없다 보니까 추가 멀티와 디팔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말 개설한 건데 네. 이미 이참에 이재동은 사케스가 보장이 됐어요. 그럼요. 자, 이재동 선수도 경기 보면서 그랬을 텐데 앞서 팀원들이 유리한 상황인데 자꾸 그걸 역전패 당했잖아요. 내가 유리할 때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세기를 받으리라 계속해서 몰아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전투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쪽은 이재동 선수죠. 반대로 이제 정면 선수는 어느 정도 벌쳐 그리고 마인 매설은 좀 해주고 있는데 마인 매드 컨트롤에 있어서 계속 손해보는 싸움을 해주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리고 네. 추가 확장 가져가는 것도 아, 참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요. 거기에다가 아, 이건 뭐 이제 디팔로 안정적으로 나오죠. 불리했던 어떤 상황 속에서 변수를 만들었던 정명 선수의 드랍십마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재동의 지금 부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네. 드랍십이 한번 막혔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배슬도 필요하지만 드랍십을 통해서 이재동의 발을 좀 묶어놔야 돼요. 정신을 좀 분산시켜야 됩니다. 센터 싸움만 집중하게 하는 이재동은 정명훈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자, 이제 센터 쪽으로 나옵니다. 프로리그 통산 최초 200승 바라보고 네. 있는 이재동이거든요. 자, 그래도 만약에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은 일단 추가 확장 기지를 돌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동의 사케스를 계속 소모전을 통해서 줄여줄 수만 있다면, 늦춰줄 수만 있다면 정명훈 선수에게도 역전의 실마리는 있습니다. 네. 자, 머리들을 공이업. 그리고 시간을 끌어야 돼요. 정명훈 선수는 뭐 미네랄 멀티 활성화, 센터 멀티까지 활성화를 시켜야지 하이브 저거에 대비해서 그 좋은 유닛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원이 네, 그 정도 좀 생기기 전까지 좀 시간을 끌어야 되고, 그 전에 이재동은 시간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럼요. 네, 디파일러 다크썬뿐만이 아니라 플레이까지 동원이 되면 이건 네, 센터 네. 멀티를 정명 선수가 지킬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배슬 자체가 모일 수 있는 체제가 아닌데다가 지금은 유일하게 말씀하신 디파일러를 동반한 저글링 러커 디파일러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어쨌든 지금은 마인밖에 없습니다. 네, 마인을 더욱더 꼼꼼하게 지금 심어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동 선수도 문제를 지워나가는 작업들을 또 계속 해주고 있고요. 아, 배슬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좋아요. 네, 계속 옆쪽으로 움직여주면서 배슬 미래 뒤로 네,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빠지고 이득을 보고 빠지고 그러면서 센터의 마인을 계속 매설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센터 멀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가늘고 길게 테라는 일단 네. 버텨야 되고요. 그럼요. 지금 두 곳의 멀티가 어쨌든 활성화되면 이후에 그 자원을 바탕으로 정명훈의 레이트 메카닉이 갖춰지는 거라서 소규모 한 부대 가량의 병력만으로 이재동 선수가 섣불리 내려오지 못하게끔 정명 선수가 나름대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기울었구나. 아, 올킬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은근슬쩍 은근슬쩍 테란도 예, 힘을 조금씩 조금씩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도 저글러과 디파일러로 테란의 센터 멀티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널커가 나올 때 확실하게 경기를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명훈에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노립니다. 성크는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 네. 대처가 이게 될까요? 커버를 오 끊겼어요. 네, 지금은 이재동 선수가 정명 선수에게 이렇게 시간을 무작정 주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는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는 병력 뽑아가지고 디파일러를 동반한 공격을 이제는 해야 돼요. 네. 두 가지 멀티를 지금 너무 쉽게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시간을 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앞선 경기에서도 봤습니다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동안 지금 왜 이렇게 이재동 선수의 물량이 많이 없냐. 사켓을 확보하면서 뒤로 닫혀놨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재동이 쇼를 펼칠 시간입니다. 자, 어느 쪽으로 플래그도 쓰고 예. 그렇죠. 플래그를 써야지 이 마린메딕 베슬의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먼저 공격은 정명훈이 와 알록달록 색동을 네. 제대로 입었는데요. 묵직하게 한방 네, 난리네요. 근데 들어가죠. 센터에서 계속 이런 모습만 있고 밀고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정명훈 선수는 힘을 기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탱크를 배슬. 모아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 자, 근데 어쨌든 이재동 선수도 배슬도 계속 줄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센터 쪽에 마인을 그렇게 꼼꼼하게 매설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시 쪽에서 내려가는 루트, 9시 쪽에서 내려가는 루트 두 가지 루트가 있거든요. 그 둘 다 지금 정명호선수가 완벽하게 수비를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재동이 울트라가 나오는 시점에 네, 그때 양방 공격, 3방 네. 공격 감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탱크가 아직 많이 없거든요. 네. 지금이 취약한 두 곳의 멀티를 모두 수비하는 게 마인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는 그 기회를 좀 살려야 됩니다. 자, 여기저기 사실 테라는 수비 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 자, 업그레이드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죠, 이재동 선수가. 조명 선수도 네. 탱크 1업을 해줬네요. 그러네요. 자, 저글링 송수만 살짝 보내봤습니다. 지금이 또 위기예요. 탱크 숫자를 지금 이제 울트라를 상대로 마인뿐만이 아니라 탱크 숫자를 어느 정도 충원을 해주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탱크 다수가 쌓이기 전에 이재동의 울트라가 먼저 공격을 한번 선택을 해줄 텐데 그때요 얼마만큼 정명호 선수가 선방하면서 막아주느냐가 이번 경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저그가 지금 확장이 네. 무한확장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의 판단은 지금은 어쨌든 완전하게 하자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파 작전을 시도했다라고 했을 때는 병력을 진작에 뽑았겠죠. 근데 지금 이재동 선수의 의도는 그래 두고 주지 뭐. 그러면 나는 더 이후에 탱크가 쌓이더라도 싸울 수 있는 물량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확장을 해서 지금 전맵을 그래서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일곱 곳이에요. 울트라를 방어과 스피드업을 동시에 해주고 그 두 개의 업그레이드를 완료될 때 그때 좀 네, 생산할 생각인가요? 지금 여기서 7시 멀티까지 정명호 선수가 가져가고 나서 7시 멀티 이외에는 3시까지도 언제든지 가져가 줄 수가 있는 정도 선수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슬슬 이재동 선수도 예, 몰아붙일 시간인데요. 자, 살짝 아직은 울트라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갖고 있는 병력으로 먼저 예. 한번 내려와 봅니다. 지금 이재동 선수가 가져가는 어떤 멀티 물량을 생각했을 때 레이트 메카닉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7시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탱크마저 다가먹는 거죠. 아, 거기에 아, 예. 다크죠. 결국 지금 정명호 선수의 단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는 건 탱크 숫자입니다. 네. 탱크 숫자가 맞춰져야지 울트라를 상대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다수의 롤커와 저글링 디파일러가 왜 내려왔겠습니까? 이제는 추가 유닛들이 울트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확실한 한 방. 네, 그래서 울트라 최종 병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 타이밍에 나머지 병력들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고 네.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좀 벌처가 정면 선수 힘이 돼야 돼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멀티 쪽에 드론들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이재동 선수의 울트라이스가 안정적으로 모이지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근데 이제 슬슬 나옵니다.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큰 형님 떴어요. 지금 울트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정면 선수 긴장하면서 그렇죠, 마인을 좀 벌처 마인 다 써야 돼요, 지금은요. 남길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서 추가 확장되고 있는 부분을 방금처럼 예, 드론을 잡는 플레이로 최대한 탱크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야 되는 겁니다. 아, 아슬아슬합니다. 이재동 선수도 여기서 만약에 오, 네. 여기 드론들 그렇죠. 결국은 이런 플레이가 좀 해결책이 됩니다, 정면 선수에게는. 네, 어쨌든 마인을 최대한 매설을 하면서 3시 쪽까지도 가져가면 정면 선수도 굉장히 세져요. 오, 드랍으로 흔들어주고요. 예, 드랍이에요. 네. 울트라 드랍. 자, 이렇게 드랍으로 흔들어준과 동시에 콤보로 좀 이루어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나머지 정글 병력의 움직임은 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 시간 잘 끌어주고 있죠. 네. 아, 근데 여기는 탱크 묶어놓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정명호 선수의 네, 탱크도 그렇게 다수를 잃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버티고 결국에는 커맨드를 다시 안착시키면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정명호 선수 벌처가 예, 벌처가 해체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네. 패스도 다 떨궜고 아, 글쎄요. 아, 또 정명호 선수도 그 사이에 벌처의 움직임이 또 굉장히 활발하기 저, 때문에 이거 몰라요. 예, 방어 업그레이드는 지금 풀업을 해준 적은데 테란도 메카닉을 공업을 계속 눌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그 7시 멀티를 다시 또 안착을 시키고 3시 쪽까지 또 가져가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정명호 선수이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여기서 승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네, 앞서 보여준 것처럼 저글링으로 센터 쪽에 마인을 제거하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공격 타이밍 잡아야 돼요. 네. 지금 또다시 시간 줘서 3시 7시 다시 시도하게 되면 네, 아무리 울트라를 갖췄다고 해도 이거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앞서 마인 제거 작업은 어느 정도 했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한 방을 위한 작업. 그러니까 양방 공격이 돼야 돼요. 디파일러와 울트라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가장 효율적으로 예,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7시 멀티뿐만이 아니라
뭐 테란의 본진 쪽이라든지 아니면 센터벌티 쪽으로도 방금 보여줬던 뭐 럴커 디파일러 드랍이라든지 그런 걸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세동은 드랍이거든요. 네, 울트라 디파일러까지 가셨어요. 뽑아야죠, 정명훈 선수. 자 어디로? 자 라인도 많기 때문에 아 일단 탱커, 아 탱크 제거 용으로 여기다 떨굽니까? 네. 자, 아, 다 떨궜어요. 다 떨궜어요. 탱크 제거만 한다면 어쨌든 이재동은 수송이 트입니다. 아, 그런데 이거 탱크가 네, 이 정도면은 정명수가 막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7시 활성화되고 아, 이재동 선수 그 좀 양방 공격이 한쪽에 한쪽으로의 단조로운 공격이 아니라 양방 공격이 좀 계속 아쉬운 모습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자원 채취가 정명수 선수 빠르게 네, 회복한 7시를 빠르게 돌려야 되고 3시도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오버로드까지 다 내줬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마찬가지거든요. 정명 선수 탱크를 재차 보강하면서 숫자를 쌓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것도 자원이 있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울트라가 쌓이는 속도가 좀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막히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명훈 선수는 적어도 저그가 내려오는 라인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격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수비가 됩니다. 네. 지금 3시 쪽에 만약에 그 3시 쪽에서 내려온다고 했을 때 마인과 벌처가 부족하단 말이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탱크는 이미 시즈보드한 상태이기 때문에 벌처가 오잖아요. 네. 근데 이재동 선수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네. 이겁니다. 순환. 누가 더 순환해서 이득을 보느냐? 사실 적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동 선수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은 막혀도 계속 순환해서 탱크 줄여주고 왜냐면 오히려 이재동은 병력 뽑아서 몰아치기만 하면 되냐? 정렬 선수는 뭘 해야 되냐? 병력 생산도 해야 되죠. 팩토리는 한정적인데 벌처로 마인 계속 심어야 되죠. 해야 할 일은 정명 선수가 더 많기 때문에 예, 이재동 선수는 계속 몰아쳐야 돼요 지금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바꿔만 주면 어쨌든 이재동은 멀티가 그럼요. 많지요. 왜냐면 그 라인은 뚫리게 됐어요. 계속 몰아치면 일곱쪽으로 내려가면서 3시 쪽에서 저글링 단독 부대가 예, 탱크를 어느 정도 줄여준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부터는 양 선수 다 자원적으로 좀 빡빡한 상황이거든요. 저그는 울트라를 마음껏 생산할 수 없고 테라는 탱크 숫자를 마음껏 충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 유닛 벌처와 마인 그리고 저그는 저글링과 디파일러 그런 유닛들이 좀 얼마만큼 잘 써주는지가 중요해요. 아, 바로 이렇게요. 네. 적병으로 잡고 있는 벌처로 네. 아주 그 제때 타이밍에 또 잘 공략을 했고요. 지금 냄새가 났어요. 시간을 나왔구나. 시간을 지금 정면 선수가 너무 잘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마인 아이고 유도까지는 안 됐고요. 디파일러밖에 없어요. 네. 아 근데 나머지 병력들이 더 나오질 못했습니다. 여기로는 추가 드랍만 그렇죠. 해도 피해줄 수 있고요. 저그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기동성. 네, 기동성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계속 일곱 쪽에는 소수의 유닛이라도 계속 드랍을 해주면서 지상군 일곱 쪽에서 내려가고 셋시 쪽에서도 내려가고 네,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죠. 아 근데 정명 선수도 정말 대단한 것이 그렇게 몰아치는 이재동 선수의 병력을 계속 또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그 탱크 부분이 이거밖에 예, 이쪽에도 또 있고요. 예, 추가됐지요. 테란도 이제 센터 쪽 멀티가 이제 자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게 좀 애매해졌네요. 정명 선수가 버티면서 이 셋시 쪽 멀티를 좀 활성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셋시 쪽 활성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이게 자원 쪽의 압박이 정명 선수가 보다 더 심각해졌네요. 그럼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드랍이 떨어지게 된다면 정명훈 선수에게는 진짜 치명타가 네. 될 텐데요. 3인용 맵에서 스타팅 지점 두 개를 가져가고 있는 적이다 보니까 자 정명훈의 역전 신화는 어쨌든 지금 3시밖에 없어요. 예, 이곳을 가져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재동은 7시는 계속적으로 이제 견제해서 줄 때 주더라도 시달리기는 했잖아요. 3시가 변수입니다. 이제는. 네. 아 3시를 먹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아 근데 3시를 지키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정말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요. 왜냐하면 기동성은 저그가 빠른데 7시도 지켜야 되고 3시도 지켜야 되는 그 부담감이 테란이 그렇죠. 있거든요. 수비 라인이 너무 넓다는 게 지금 정면 선수의 약점이죠. 아예 본진으로? 아예 본진으로? 네, 위쪽은 저글링 들어갔고요. 자 이쪽 센터 멀티 쪽에는 먹을 게 없고요. 예 네, 그냥 아 이쪽 3시 쪽 그렇죠. 결국에는 7시 라인 센터 라인 그리고 이제 3시 쪽 라인 세 곳 다 수비로 완벽하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알아요. 이재동 선수도 여기 멀티만 주면 안 된다. 그렇죠. 안 주면 된다. 아이고 마인을 네. 잔뜩 심었습니다만 울트라가 워낙 단단하지요. 네, 이곳을
안정적으로 돌리지 못하면 정명 선수는 나갈 수도 없거든요. 사실 이재동 선수도 지금 자원이 빡빡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계속해서 저글링이긴 합니다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저 미네랄은 부족한데 가스는 부족한데 미네랄은 좀 여유로운 이재동 선수이기 때문에 자, 네, 셋이 또 계속 시간을 끌면서 어쨌든 정명훈도 탱크 숫자는 정말 많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7시를 미네랄의 어느 정도 바닥을 드러낼 때 정명훈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시 쪽 안착이죠. 그렇죠. 그때까지 이재동 선수가 한 번 더 흔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정명 선수가 탱크를 잘 보았지만은 결정적인 건 순환이 안 돼요. 이제 저 병력을 한 번 잃으면 이제 순환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정명 선수도 나갈 수가 없는 건데 뭐 이재동 선수는 급할 게 없어요. 자신의 멀티 쪽에 드론 피해만 맞지 않으면서 여기만 안 주면 결국 순환 싸움에서는 내가 이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이제 네. 정도 그래서 3시 쪽으로 갔던 병력은 아예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병력은 멀티를 주지 않겠다. 저 센터 쪽에서 이재동 선수가 가스만 채취하고 있는 해처리가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가스를 채취하다 보니까 확실히 울트라라든지 디파일러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자 그리고 센터 쪽에 이제 슬슬 주황색 점들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정명 선수는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가 왔어요. 네, 그게 돌을 던지는 거든 마지막 승부수든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3시를 못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정명 선수가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네, 근데 탱크가 지금 거의 풀업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무시무시하긴 합니다. 공삼어 방어 탱크가 정말 엄청나게 쌓여있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정명 선수가 오늘 보여줬던 그 한타 싸움 이게 정말 무시무시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정명 선수에게도 기회가 한 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로 알아요. 정명 선수도 그 한 방을 믿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참고 더 모으고 있는 거고 200 채우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재동 선수 올라올 걸 알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드라 병력 다 펼쳐놓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이게 쉽게 뚫릴 것 같았으면 이재동은 진작에 내려갔을 거예요. 정명훈 선수 생각은 그거죠. 결국에는 이게 3인용 맵이고 스타팅 포인트를 이재동 선수가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내가 7시를 먹고 3시를 먹고 센터 멀티를 이재동 선수가 센터 위쪽 이 멀티를 주지만 않는다면 내가 결국에는 자원적으로도 이재동을 압박해줄 수가 있다. 거기다가 업그레이드도 결국에는 풀업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줄 수밖에 없는 멀티예요 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자 정명훈의 결단이 왔습니다.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이 병력이 정명훈의 역전 시나리오냐 이재동이 맞느냐 시나리오거든요. 네, 자 일단 실제 탱크는 힘든데요. 앞쪽에 마인이 하나도 네 언니 탱크는 힘든 게 아니 드랍까지도 해야 돼요. 드랍도 그렇죠. 이재동 선수가 드랍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나쿨성은 쳐졌고 자 오른쪽에 울트라도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어요. 야, 이 아직 한방. 안 들어가요. 아직 안 들어갑니다. 정명훈의 화력 자체는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어마어마한 게 네. 문제는 뒤로는 일용될 병력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머리로 뒤를 쳐받을 것인가 이거 말 것인가 고민이 듭니다. 자 오히려 정명훈이 나와야지. 9시에 있는 병력 뭐합니까 이재동 선수. 드랍 쉬웠어요. 네, 지상군이 덮치면서 다크스웜을 펼쳐주고 오버로드에서 병력이 내리면서 그렇게 환상적인 전투를 이재동 선수 필요해. 자, 환상적인 전투가 필요해요. 얼마만큼의 탱크가 살아남냐 거의 이 모든 탱크가 살아남아야 정명훈은 순회 공일이 가능한 겁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테란이 병력을 나눠서 이제 해처리를 두드리는 타이밍이 왔거든요. 이재동의 선택이 무엇일지가 궁금합니다. 야 드랍이 골리앗이 아주 그거 예방 잘하고 있고요 지금. 자 이것만 막으면 이재동이 무조건 잡는 겁니다. 그렇죠. 병력은. 거의 다 태웠어요. 그리고 지상 쪽에도 병력이 남아있습니다. 저분이 계속 뽑아주고 있고요. 이재동 자,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점수예요자 살짝 그리고 내립니다. 탱크 잡아먹는 병력들이거든요. 자, 왼쪽 탱크 더 그렇죠. 있어요. 자 뒤쪽에 탱크들이 더 많기 때문에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되고요. 네. 아 근데 탱크로 맞춰주는 일이지 없죠. 좀 없나요? 이거는 이재동 네, 결국 추가 병력 말씀드린 순환에 있어서는 저가 좋거든요. 그렇죠. 좀 탱크를 받쳐주는 유닛들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은 야 이재동 예, 순회 공연하기에는 부족한 병력입니다. 정명훈 선수 이 한때를 기다렸던 거네요. 정명훈 선수의 움직임이 있기를 움직이기만 해봐라 내가 가서 먹어줄 수 그렇죠. 있었네요. 야 이재동 질질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이번 경기를 잡았습니다. 쉽진 않았습니다. 진짜 쉽진 않았습니다만 왜 정명훈의 기세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나 개인 리그에서도 그렇고 정명훈에게 늘 먹히는 카드가 이재동이었다는 걸 오늘도 말해줍니다. 그렇죠. 양 선수 사마 초반부터 시작해서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심리전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조금만 더 장기전을 바라보고 조금만 더 장기전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와서는 땅따먹기 싸움이 된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재동은 생각할 때는 3시를 먹기 위해서는 정명훈은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걸 기다렸던 이재동이 승리를 가져오네요. 아 정말 급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두 선수가 만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쉽게 풀지 않는 그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아 오늘 저희도 정말 숨이 막혔고요. 언제 들어갈 것이냐 이대로 정명훈의 올킬이 만들어질 것이냐 했습니다만 그걸 막아주는 역할 이재동이 해냈습니다. 3대1 화승 이제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아 이러면 마지막 지금 대장카드 지금 화승 이재동을 상대하기 위한 SK텔레콤 T1의 카드가 또 누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다섯 번째 세트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여기는 탱크 묶어놓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정명 선수의 네, 탱크도 그렇게 다수를 잃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버티고 결국에는 커맨드를 다시 안착시키면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면서 예,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정명 선수 벌초가 헬스. 예, 벌초가 해체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네. 패슬도 다 떨궜고 아 글쎄요. 아, 또 정명훈 선수도 그 사이에 벌초의 움직임이 또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거 몰라요. 예, 방어 업그레이드는 지금 풀업을 해준 적인데 테란도 메카닉을 공업을 계속 눌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그 7시 멀티를 다시 또 안착을 시키고 3시 쪽까지 또 가져가 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정명훈 선수이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여기서 승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네, 앞서 보여준 것처럼 저글링으로 센터 쪽에 마인을 제거하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공격 타이밍 잡아야 돼요. 네. 지금 또다시 시간 줘서 3시 7시 다시 시도하게 되면 네, 아무리 울트라를 갖췄다고 해도 이거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앞서 마인 제거 작업은 어느 정도 했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한 방을 위한 작업. 그러니까 양방 공격이 돼야 돼요. 디파일러와 울트라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가장 효율적으로 예,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7시 멀티뿐만이 아니라 뭐 테란의 본진 쪽이라든지 아니면 센터 멀티 쪽으로도 방금 보여줬던 뭐 럴커 디파일러 드랍이라든지 그런 걸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재동은 드랍이거든요. 네, 울트라 디파일러까지 다시었어요. 정명훈 선수. 자 어디로? 라인도 많기 때문에 아 일단 탱커 아 탱크 제거용으로 여기다 떨굽니까? 네. 자 다 떨궜어요 다 떨궜어요. 탱크 제거만 한다면 어쨌든 이재동은 숙성이 트입니다. 아 그런데 이거 탱크가 네, 이 정도면은 정명수가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것이 활성화되고 아 이재동 선수 그 좀 양방 공격이 한쪽에 한쪽으로의 단조로운 공격이 아니라 양방 공격이 좀 계속 아쉬운 모습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자원 채취가 정명훈 선수 빠르게 예, 회복한 7시를 빠르게 돌려야 되고 3시도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오버로드까지 다 내줬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마찬가지거든요. 정명훈 선수 탱크를 재차 보강하면서 숫자를 쌓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것도 자원이 있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울트라가 쌓이는 속도가 좀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계속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 결국에는 막히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명훈 선수는 적어도 저그가 내려오는 라인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격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수비가 됩니다. 네. 지금 3시 쪽에 만약에 그 3시 쪽에서 내려온다고 했을 때 마인과 벌처가 부족하단 말이죠. 이쪽으로 오게 되면 탱크는 이미 시즈보드한 상태이기 때문에 벌처가 오잖아요. 네. 근데 이재동 선수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네. 이겁니다. 순환. 누가 더 순환해서 이득을 보느냐 사실 저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동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은 막혀도 계속 순환해서 탱크 줄여주고 왜냐면 오히려 이재동은 병력 뽑아서 몰아치기만 하면 되냐 정면으로도 뭘 해야 되냐 병력 생산도 해야 되죠. 팩토리는 한정적인데 벌처로 마인 계속 심어야 되죠. 해야 할 일은 정명 선수가 더 많기 때문에 예, 이재동 선수를 계속 몰아쳐야 돼요 지금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바꿔만 주면 어쨌든 이재동은 멀티가 그럼요. 많지요. 네. 왜냐면 그 라인은 뚫리게 됐어요 계속 몰아치면. 그 일곱쪽으로 내려가면서 3시 쪽에서 저글링 단독 부대가 예, 탱크를 어느 정도 줄여준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부터는 양 선수 다 자원적으로 좀 빡빡한 상황이거든요. 저그는 울트라를 마음껏 생산할 수 없고 테라는 탱크 숫자를 마음껏 충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 유닛
벌처와 마인, 그리고 저그는 저글링과 디파일러, 그런 유닛들이 좀 얼마만큼 잘 써주는지가 중요해요. 아, 이 바로 이렇게요. 네. 정병원 잡고 있는 벌처로. 네. 아주 그 제때 타이밍에 또 잘 공략을 했고요. 지금 냄새가 났어요. 시간을 나왔구나. 시간을 지금 정면 선수가 너무 잘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마인. 아이고, 유도까지는 안 됐고요. 디파일러밖에 없어요. 네. 아, 근데 나머지 병력들이 더 나오질 못했습니다. 여기로는 추가 드랍만 해도 피해줄 수 있고요. 저그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기동성. 네, 기동성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계속 일곱 쪽에는 서수의 유닛이라도 계속 드랍을 해주면서 지상군 일곱 쪽에서 내려가고 셋 쪽에서도 내려가고, 네,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죠. 아, 근데 정명 선수도 정말 대단한 것이 그렇게 몰아치는 이재동 선수의 병력을 계속 또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그 탱크 부분이 이거밖에 이쪽에도 또 있고요. 예, 추가됐지요. 테란도 이제 센터 쪽 멀티가 이제 자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게 좀 애매해졌네요. 정명 선수가 버티면서 이 셋시 쪽 멀티를 좀 활성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셋시 쪽 활성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이게 자원 쪽의 압박이 정명 선수가 보다 더 심각해졌네요. 그럼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드랍이 떨어지게 된다면 정명훈 선수에게는 진짜 치명타가 될 텐데요. 3인용 맵에서 스타팅 지점 두 개를 가져가고 있는 저그이다 보니까 자, 정명훈의 역전 신화는 어쨌든 지금 3시밖에 없어요. 예, 이곳을 가져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재동은 7시는 계속적으로 이제 견제해서 줄 때 주더라도 시달리기는 했잖아요. 3시가 변수입니다. 이재동. 네. 아, 3시를 먹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아, 근데 3시를 지키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정면 선수가 다시 왔어요. 왜냐하면 기동성은 저그가 빠른데 7시도 지켜야 되고 3시도 지켜야 되는 그 부담감이 테란이 그렇죠. 있거든요. 수비 라인이 너무 넓다는 게 지금 정면 선수의 약점이죠. 본진으로 위쪽은 저글링 들어갔고요. 자, 정확하게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스폰볼 3회차를 정면 선수가 빠르게 파악하면은 머리를 출동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늦기지만 늦을수록 저글링이 나오거든요. 이거 거기다가 드론으로 ESC를 잡아내게 되면은 노스포이 3회 처리인지는 몰라요. 아직 몰라요. 게다가 SCB 체력이 다 깎였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자, 보통 이런 상황에서 뭐 SCB 마린 치즈러시도 뭐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것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베럭스가 빨랐던 만큼 스폰이 늦어서 이 머린이 뭔가 확인을 못한 바람에 액션을 하지 못한 대로 했을 때 시작은 너무 좋죠. 이재동 선수가 지금 자, 그래서 바통 터치하고 일단 봐야 되겠거든요. 정병훈 선수는 궁금하니까 다시 한번 정찰병을 보냅니다. 그렇죠. 너무 안정적이에요. 오버로드가 둥둥 떠 있는 위치하며 마크가요. 야, 이게 SCB 돌아서 올만 더 한데 그러니까 죽어도 이재동 우리 팀이 올킬 당하는 꼴을 못 보겠다. 기싸움에서 지금 이재동 선수가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눈치를 챌 수 있겠습니다만 이재동 선수는 어쨌든 초반에 오히려 본인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은 일단 피해가고 있습니다. 본진을 들어가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확인이 되죠. 왜냐하면 저글링이 생각보다 좀 너무 늦겠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노스포니풀 3회치를 갖겠구나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아, 당했구나 하는 거죠. 이러면 정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중요한 어쩐지 그렇게 들어가보고 싶더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노스폰이 3회 처리의 장점이 뭐냐. 드론을 채우는 속도 자체가 빠르고 테크트리도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그러면서 저글링을 한타임 생산을 하더라도 이미 드론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저글링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후에 운영도 문제가 없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정명 선수의 그 투베럭 아카데미 그러면 한타임이 빨리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빨리 나올 때 저글링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마린이 버티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머린들로만 살짝 전진했습니다만 정병훈 선수는 계속해서 좀 불안하겠습니다. 그럼요. 시작 자체가 너무 불리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이재동 선수가 약간 방심을 해서 이재동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안 하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리한 시작이라서 뮤탈전에 좀 압박해서 자원에 좀 돈을 쓰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특히나 이번 시즌 1, 2, 3라운드 모두 다 이재동 선수가 큰 힘을 계속해서 활승의 SK텔레콤 T1에게 졌는데 이재동 선수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진짜 이길이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이겨야만 팀이 올킬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가 이거 선발 때 저글링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글링을 다수를 찍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명훈 선수가 방금 스캔을 통해서 저글링을 확인을 했다면은 네. 좀 뒤쪽으로 좀 수비적인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되는데 네. 양쪽으로 이거는 이재동 선수가 예측을 잘했죠. 정명훈 선수의 또 진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노린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살짝 끝내주고요. 네. 나머지 저글링 들어가나요? 여기서 저 병력을 소진시켜 주는 거나 나머지 들어가요. 나머지 들어가요. 뷰탄 대비를 못할끔 해주면 이후에 뷰탄이 정말 임박거든요. 자, 그러나 파이어맨도 있고 아 포커가 이게 네. 마크가 되나요? 지금 파이어맨 때문에 지금 뒤로 뺐다고 하더라도 이재동 선수 언제든지 센터 마린 메딕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요. 자 저글링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어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뷰탄 지켜요. 네, 지금 정명훈 선수의 나가 있는 병력은 뮤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가진 저글링과 뮤탈이면 저 병력 다 싸먹힌다 봐야 되고 삽게스를 이재동 선수가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자, 정명훈 선수가 어쨌든 마린 메딕이 저 천발대 마린 메딕이 잡힐 수밖에 없는데 시간을 끌어주기 위해서 먼 쪽으로 가는 선택은 좋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재동 선수가 저 마린 메딕을 잡으러 가지 않고 모든 저글링 비타스크를 정명훈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정명훈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세 방향으로 나눠서요. 일단 3시 찍고 야 12시 쪽으로 네. 피신가 있는 애들을 잡으러 가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죠. 예, 이 병력을 빨리 잡아내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을 가든가 예, 선택을 해서 이재동의 선택은 네. 잡겠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안전한 선택을 해주네요. 네. 괜히 갔다가 이 마린 메딕 때문에 추가적인 멀티도 방해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명령을 잡아주기 위한 움직임이죠. 네. 자, 이것만 다 싹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저글 입장에 상당히 기분 좋거든요. 컨트롤 싸움이 정명훈 선수가 이재동 선수 비탈스크를 1.4 하려고 하니까 비탈스크를 옆쪽으로 빼주고 네. 이런 컨트롤에서 참 이재동 선수가 빛이 났습니다. 지금 저 병력의 진출은 아마 예, 그렇죠. 이게 합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명훈 선수 좀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빈집이 좀 굉장히 불안해 보였거든요. 12시에 있는 병력들을 구원하려 가는 구원 병력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마린 메딕은 정명훈 선수가 잡혔지만 정명훈 선수가 웃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추가적인 멀티도 딜레이를 시키고 어쨌든 뷰탈스크를 통한 견제 그 부분을 시간을 넘겼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재동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또 자신의 진영 쪽에서 얼만큼 네.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거는 이제 시선만 분산시켜놓고 네, 계속 시간을 버는 용도로 이후부터는 이제 러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뭐 태크 자체를 정명훈 선수가 잘 올리고 있기 때문에 베슬 타이밍 때 뭐 하이브전에는 어쨌든 다시 한번 정명훈 선수 기회 잡을 수 있고요. 네. 초반 병력들로 아직까지는 정명훈 선수의 초반 잠진했던 병력들만 끊어줬고요. 저 계속 마린 메딕이 나올 수가 있어서 혹시라도 특공대 병력이 12시 쪽으로 달려나가게 되면은 이재동 선수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마린 메딕의 그 발을 잡고 예, 지금 놓아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랑 놀자예요. 아이고 뮤탈 하나 바꿔주네요. 파이어벳이 두 개가 이제 섞여있기 때문에 예, 좀 저글링과 함께 달려들기는 좀 부담스러워. 정명훈 선수의 기세 완전히 제대로 불어올랐습니다. 아, 진짜 특히 하숙의 프로토스들이 정명훈에게 계속 무너졌는데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뭐 어쨌든 화승호 선수 입장에서는 또 프로토스를 좀 살아나는 게 절실한데 네. 자신 있는 테란전에 투입된 만큼 시작이 너무 좋았거든요. 빌드라든가 주무반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아, 그 어떤 마지막에서의 어떤 그 판단, 미스 이런 여기 테이크 2기였는데 달라. 야, 여기서 질럿 한 기를 잃고 나서 바로 뒤쪽으로 빼준 다음에 추가 질럿을 기다리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예. 여기까지는 베스트 판단이었는데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었던 게 질럿 한 3, 4기 정도만 던져주면 이 마인 싹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드라군이 탱크 옆에 달라붙고 커맨드 파괴하는 건 이건 시간 문제였었는데 아니 근데 병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김태균 선수가 몰랐던 게 아니거든. 질러 던져주면서 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면서 결국은 정명훈 선수에게 기회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자 정명훈 3킬이에요 이제 올킬이 눈앞에 왔습니다. 네, 상황 뭐 판단이라든지 전체적인 판작이 특히나 정명훈 선수가 오늘 견제가 정말 잘 들어먹고 있어요. 네. 견제를 하면서 그걸로 피해를 못 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게 3승의 원동력이었어요. 포스트 시즌 자력 진출을 올킬로 SK텔레콤 T1 만들어낸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을 겁니다. SK텔레콤 T1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정명훈을 잡기 위해서 화승
이제 남은 카드 누가 봐도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TV로 보시는 분들도 이 카드밖에 없구나 아실 겁니다. 이재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만 이제는 이재동 선수에게 영호키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너무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명을 꺾는다고 하더라도 네, 스코어 여유가 있는 SK 입장에서 적을 좀 막아도 내보낼 수 있고 김태경도 준비되어 있고 네, 이재동 선수에게 좀 쉽지 않은 난관들이 이제 시작인 겁니다. 어쨌든 올킬을 막아야 되니까요. 이재동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름값 여기에서 팀을 살려내고 올킬 막고 오히려 이재동이 지금부터 역올킬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정명은 올킬 신나게 만들어줄 건가요? 파이팅 오즈 이재동의 역할이 얼마나 될지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번째 세트 진짜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3킬 기록하고 있는 정명훈 선수입니다. 정명훈 선수가 만약에 오늘 올킬을 기록하게 된다면 두 번째 그렇죠. 선봉 올킬이 네. 되는 거죠. 지난번 폭스전에서도 선봉 올킬 한번 기록을 했었는데 예, 예. 오늘 또 한번 이번 경기를 잡아내게 되면은 두 번 올킬인데 두 번 다 선봉 올킬이 선봉 올킬.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재동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그런 예, 이재동 선수는 정명훈을 받기 위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아우, 네. 어우, 무서우시네요. 정명은 올킬. 예, 아, 뭐, 팀원 입장에서는 진짜 포스트 시즌 가느냐, 못 가느냐. 막 이 불안한 상황에서 정명훈이 이재동마저 꺾어내면서, 예, 올킬.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고요. 네. 게다가 특히 정명훈 선수는 이재동이라는 선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네. 녹둑삼아 발음이 좀 힘드네요. 네. 녹둑이 이게 더 나아요. 네. 아, 지금 뭐 공식전, 비공식전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전에서 예, 특히 결승, 뭐 4강, 예, 스타리그 결승 뭐 이런 데서 너무 많이 이재동 선수가 다 이겼기 때문에 다전제니까 이긴 건 그냥 뭐 이긴 거라고 치고요. 그렇게 돼서 아마 정명훈 선수는 그런 데 대한 복수 이런 것들도 좀 하고요. 자, 일단 시작에 있어서는 12 안마당과 네, 정명훈 선수는 뭐 현재 모습은 거의 이제 네, 원배럭 더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정명훈 선수가 뭔가 조금 그렇죠. 네, 과감한 네, 판단을 내리지 네, 않을까. 3승에 이제 올킬을 한 경기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 입장에서 그냥 네, 힘들게 좀 운영 싸움을 갈 수도 있지만 과감한 어떤 선택도 사실 예상은 됐는데 네, 현재 모습은 좀 운영 대결이고요. 그렇죠. 확실히 그 상대적으로 상대 전적에서도 8대6으로 이재동 선수가 앞서고 거기다가 4연승을 또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정명 선수가 변수지 않을까라고 예,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무난하게 양 선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제대로 해서 정명 선수가 이재동을 잡고 올킬 하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노스포니프 3회 처리. 네. 거기다가 지금 정찰 오버로드의 방향이 만약 원배럭 더블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정명 선수는 정찰 방향을 확실히 가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지금 좀 타격을 줘야 됩니다. 네, 전략적인 변수를 테란이 생각을 할 때는 드론 정찰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무난한 앞마당 같은 경우에는 오버로드 정찰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렇겠죠. 네, 언덕에 둥둥 떠서 마린 움직임, 커맨 센터 타이밍 그렇죠, 이재동 선수는요. 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체제 전환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 이재동 뭐 아이고 예 어쨌든 뭐 주말에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3캐스 자체가 아주 빠르진 않다 보니까 이재동 선수가 하이브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예 정명훈 선수가 첫 패스 타이밍 때 치고 나오는 부분에 이재동 선수가 얼마큼 깔끔하게 막아줘야 관건이거든요. 네. 예 원패스 3태크 정도 타이밍인데 예 이거는 뭐 입구 쪽에 럭크 한두 개로 수비하는 걸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요. 예 디팔로 전 디파일러보다 훨씬 빨라서 유닛을 이제는 좀 짜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재동 선수도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디파일러가 나오기 전에 무조건 테란이 온다는 것을 이제 이재동 선수도 감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유닛을 지어 짜내줘야죠. 드론 생산은 이미 그
본진과 앞마당 쪽에는 확보할 만큼 확보했거든요. 네, 3회 처리해서 꾸준하게 히드라 저글링 계속 눌러주면서 럴커 숫자가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요. 어쨌든 정명훈이 휘두르는 칼에 당하지 않으려면 이재동은 그에 맞는 방패를 갖고 있어야 돼요. 스테이크 하나는 잡네요. 네, 자, 이거 큰 힘이죠. 크죠. 네, 이렇게라도 이제 이재동 선수는 시간을 벌겠다는 거고 이후에 배슬까지도 만약에 잡아주는 성과가 나온다면 네. 시간을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뮤탈 갖고 있는 장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시간 잘 끌어주는데요. 네. 틈을 절대 네. 놓치지 않는 이재동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정비에 하는 네, 이건 이제 들켰네요. 다 팠어요. 자, 베스트도 있고 잠시 주춤거리게 만드는 이재동과 이태크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저글링까지 있어요. 네, 오히려 이재동 선수가 많이 잡았습니다. 네, 거기에 탱크까지 같이 몰아주고 베스트까지 결국 이 타이밍을 이 고비를 이재동 선수가 넘기면 하이브 디팔러가 보장이 되는 네. 거죠. 와, 이재동 선수가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네. 처음에 보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와, 마린도 잡고 탱크도 잡고 베슬도 잡고 야, 이거 이재동 선수 쪽으로 완벽하게 기우는데요. 내 병력 어쨌든 진출했던 병력 내준다고 하더라도 테란이 진출 못하잖아요. 네. 저그 입장에서 진짜 숨 놓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정명 선수는 결국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는 나가서 좀 최대한 디파일러를 안정적으로 가게 만들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덩어리 병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케스라도 최대한 늦춰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자, 근데 이제는 이미 체제 전환이 완성이 됐고요. 저 탱크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만약에 언덕에서 럴커가 자리 잡는다고 했을 때 예, 진출하기가 전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은요. 럴커도 굉장히 많이 보유가 됐죠. 네. 럴커가 방위로 예, 테란도 아리아도밖에 안 되고요. 네. 네, 위치 자체는 지금 지점을 잘했는데 마린이를 안아요. 이재동은 네. 그냥 공격이에요. 자, 이러면 정명 선수가 지금 빨리 마린 메딕을 좀 우회해서 네, 12시 조금 좀 달리면서 계속 럴커가 보러를 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네, 베슬러 보고 있어도 그냥 일단 네. 싸워서 병력을 줄이다 작전입니다. 이재동 이제 경기가 좀 많이 꼬이고 있는데요. 드랍십이라도 좀 잘 통해야 뭔가 변수를 만들 텐데 12시가 목표겠죠. 그쵸? 그래도 12시 쪽에는 아직 저글링이라든지 럴커 숫자가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드랍십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오버로드 보지 않았나요? 예, 불리했던 경기를 드랍십을 통해서 변수를 토스전에야 하더라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네. 오버로드로 봤거든요. 보다 보니까 완벽한 대처가 됩니다. 어떻게 드랍십이 도착했는데 라바 세계, 에그 세계에서 저글링이 6개가 나옵니까? 환영 인파가, 예, 환영 플랜카드 들고. 야, 네. 이재동 대단하네요. 결국 디팔러가 나오는데 무리가 없고, 정면 선수는 앞마당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 하이브를 상대하기에는 답이 없다 보니까, 추가 멀티와 디팔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개설한 건데, 네. 이미 이참에 이재동은 사케스가 보장이 됐어요. 그럼요. 자, 이재동 선수도 경기 보면서 그랬을 텐데, 앞서 팀원들이 유리한 상황인데 자꾸 그걸 역전패 당했잖아요. 내가 유리할 때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세기를 받으리라 계속해서 몰아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전투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쪽은 이재동 선수죠. 반대로 이제 정명 선수는 어느 정도 벌쳐 그리고 마인 매선은 좀 해주고 있는데 마린 메디 컨트롤에 있어서 계속 손해보는 싸움을 해주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리고 네. 추가 확장 가져가는 것도 아, 참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요. 거기에다가 아, 이건 뭐 이제 디팔로 안정적으로 나오죠. 불리했던 어떤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었던 정명훈 선수의 드랍십 마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재동의 지금 부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드랍십이 한번 막혔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베슬도 필요하지만 드랍십을 통해서 이재동의 발을 좀 묶어놔야 돼요. 정신을 좀 분산시켜야 됩니다. 센터 싸움만 집중하게 하는 이재동은 정명훈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자, 이제 센터 쪽으로 나옵니다. 프로리그 통산 최초 200승 바라보고 네. 있는 이재동이거든요. 자, 그래도 만약에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은 일단 추가 확장 기지를 돌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동의 사케스를 계속 소모전을 통해서 줄여줄 수만 있다면, 늦춰줄 수만 있다면 정명훈 선수에게도 역전의 실마리 있습니다. 네. 자, 머리들의 공이업. 그리고 시간을 끌어야 돼요. 정명훈 선수는 뭐 미네랄 멀티 활성화, 센터 멀티까지 활성화를 시켜야지 하이브 저거에 대비해서 그 좋은 유닛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원이 네, 그 정도 좀 생기기 전까지 좀 시간을 끌어야 되고 그 전에 이재동은 시간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럼요. 네, 디파일러
다크선뿐만이 아니라 플랙까지 공원이 되면은 이건 네, 센터 네. 멀티를 정명호 선수가 지킬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배슬 자체가 모일 수 있는 체제가 아닌데다가 지금은 유일하게 말씀하신 디팔러를 동반한 저글링러커 디팔러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어쨌든 지금은 마인밖에 없습니다. 네, 마인을 더욱더 꼼꼼하게 지금 심어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동 선수도 문제를 지워나가는 작업들을 또 계속 해주고 있고요. 아, 배슬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좋아요. 네, 계속 옆쪽으로 움직여주면서 배슬 이래 뒤로 네,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빠지고 이득을 보고 빠지고 그러면서 센터의 마인을 계속 매설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센터 멀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가늘고 길게 테라는 일단 네. 버텨야 되고요. 그럼요. 지금 두 곳의 멀티가 어쨌든 활성화되면 이후에 그 자원을 바탕으로 정명훈의 레이트 메카닉이 갖춰지는 거라서 소규모 한 부대 가량의 병력만으로 이재동 선수가 섣불리 내려오지 못하게끔 정명 선수가 나름대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기울었구나. 아, 올킬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은근슬쩍 테란도 예, 힘을 조금씩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도 저글러과 디파일러로 테란의 센터 멀티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널커가 나올 때 확실하게 경기를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명훈에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노립니다. 썬크는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건 대처가 네. 이게 될까요? 선호를 끊겼어요. 네, 지금은 이재동 선수가 정면 선수에게 이렇게 시간을 무작정 주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는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는 병력 뽑아가지고 디파일러를 동반한 공격을 이제는 해야 돼요. 네. 두 가지 멀티를 지금 너무 쉽게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시간을 준다는 것이 앞선 경기에서도 봤습니다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동안 지금 왜 이렇게 이재동 선수의 물량이 많이 없냐. 사켓을 확보하면서 뒤로 닫혀놨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재동이 쇼를 펼칠 시간입니다. 자, 어느 쪽으로? 플래그도 쓰고. 예. 그렇죠. 플래그를 써야지 이 마린맨의 베슬의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먼저 공격은 정명훈이 와 알록달록 색동 제대로 입었는데요. 묵직하게 한방 날리네요. 근데 들어가죠. 센터에서 계속 이런 모습만 있고 밀고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정명훈 선수는 힘을 기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탱크를 모아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 자, 근데 어쨌든 이재동 선수도 배스를 또 계속 줄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에, 어차피 이제 센터 쪽에 마인을 그렇게 꼼꼼하게 매설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시 쪽에서 내려가는 루트, 9시 쪽에서 내려가는 루트 두 가지 루트가 있거든요. 그 둘 다 지금 정명호가 완벽하게 수비를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재동이 울트라가 나오는 시점에 네, 그때 양방 공격, 3방 네. 공격 가능하면 좋을 것 같네요. 탱크가 아직 많이 없거든요. 네. 지금이 취약한 두 곳의 멀티를 모두 수비하는 게 말대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는 그 기회를 좀 살려야 합니다. 자, 여기저기 사실 테라는 수비 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 자, 업그레이드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죠, 이재동 선수가. 정명호 선수도 네. 탱크 1업을 해줬네요. 그러네요. 자, 저글링 송수만 살짝 보내봤습니다. 지금이 또 위기예요. 탱크 숫자를 지금 이제 울트라를 상대로 마인뿐만이 아니라 탱크 숫자를 저 어느 정도 충원을 해주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탱크 다수가 쌓이기 전에 이재동의 울트라가 먼저 공격을 한번 선택을 해줄 텐데 그때요 얼마만큼 정명호 선수가 선방하면서 막아주느냐가 이번 경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저그가 지금 확장이 네. 무한확장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의 판단은 지금은 어쨌든 완전하게 하자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파 작전을 시도했다라고 했을 때는 병력을 진작에 뽑았겠죠. 근데 지금 이재동 선수의 의도는 그래 두고 주지 뭐. 그러면 나는 더 이후에 탱크가 쌓이더라도 싸울 수 있는 물량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확장을 해서 지금 전맵을 그래서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7곳이에요. 울트라를 방어과 스피드업을 동시에 해주고 그 두 개의 업그레이드를 완료될 때 그때 좀 생산할 생각인가요? 지금 여기서 7시 멀티까지 정명호 선수가 가져가고 나서 7시 멀티 이후에는 3시까지도 언제든지 가져가 줄 수가 있는 정명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슬슬 이재동 선수도 네, 몰아붙일 시간인데요. 자, 살짝 아직은 울트라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갖고 있는 병력으로 먼저 네. 한번 내려와 봅니다. 지금 이재동 선수가 가져가는 어떤 멀티 물량을 생각했을 때 레이트 메카닉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7시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네. 탱크만 지금 박아먹는 거죠. 아, 거기에 네. 다크죠. 결국 지금 정명호 선수의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탱크 숫자입니다. 네. 탱크 숫자가 받쳐줘야지 울트라를 상대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다수의 롤커와 저글링 디파일러가 왜 내려왔겠습니까? 이제는 추가 유닛들이 울트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확실한 한방. 예, 그래서 울트라 최종 병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 타이밍에 나머지 병력들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고 네.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좀 벌처가 정면 선수 힘이 돼야 돼요. 지금 늘어나군요. 멀티 쪽에 드론들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 이재동 선수의 울트라이스가 안정적으로 모이지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근데 이제 슬슬 나옵니다. 모습을 저,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큰 형님 떴어요. 지금 울트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정면 선수 긴장하면서 그렇죠. 마인을 벌처 마인 다 써야 돼요. 지금은요. 남길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서 추가 확장되고 있는 부분을 방금처럼 예 드론을 잡는 플레이로 최대한 탱크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야 되는 겁니다. 아 쓸쓸합니다. 이재동 선수도 여기서 만약에 오 네. 여기 드론들 그렇죠. 결국은 이런 플레이가 좀 해결책이 됩니다. 정면에서 세계를 네, 어쨌든 마인을 최대한 매선을 하면서 3시 쪽까지도 가져가면 정면 선수도 굉장히 세져요. 오 드랍으로 흔들어주고 네, 드랍이에요. 울트라 네. 드랍. 자 이렇게 드랍으로 흔들어준다 동시에 콤보로 좀 이루어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나머지 적극 병력의 움직임은 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 시간 잘 끌어주고 있죠. 네.